레디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예, 구피입니다. 구피 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시간이 돌아왔어요. 구피 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다. 이 선글라스 껴야 되겠다. 이거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있지? 내가 내 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여튼 저기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입니다. 여기 나오는구나. 예쁘게 나오네. 이게 뭐냐면요, 나 이거 샀잖아 내가 일부러.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하려고 이제 장난감을 사서 막 모으고 있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되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좀 전에는 중랑천을 잠깐 뛰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좋아요 눌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소리가 안 나나? 어떻게 된 거지? 난다. 여문초님, 유영진님 외 5명이 시청 중인데. 하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떤 막 살짝 긴장돼. 네, 돼지도 갖고 왔어. 돼지 세 마리.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네. 그 오늘은 저기 춘천 마라톤 준비를 위해서 되게 많은 길들을 뛰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거 코끼리 맥주를 내가 하나 먹겠다고. 구은영님이 시청 중이네. 성영애님, 제닐리님, 명진이 가운데 돼지 저 주세요. 네, 돼지는 공짜로 드려요. 근데 꼭 채워서 소아암 어린이들 그 돕는데 좀 썼으면 좋겠고요. 끊긴다고요? 아, 와이파이가 좀 안 좋구나. LTE로 해야 되나? 일단 이건 뭐 음료수니까. 야스히로 요시오카. 야스히로 요시오카 변호사님. 춘천 마라톤에서 만나요. 내를 앉아야 되나? 얘를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보이겠다. 안 보이잖아. 아이씨. 얘를 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내 춤마 갈게요. 김소연님 시청 중입니다. 구피님 살쪄요. 밤맥주. 현주원 간사님도 나오겠구나. 괜찮아요. 살찌면 어때요? 내일 또 빼면 되지. 뭐 걱정입니까? 어쨌든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 요새 잘 되는 일도 없고 참 인생이 이렇게 암울하냐.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안녕 친구들. 어색해. TV에선 지금 저 이경규 아저씨 나온 냄비 받침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단 이게 더 재밌잖아. 아이, 테레비를 꺼! 구피 방송이 더 재미있다고. 오늘 저녁 때, 이걸 켜고서 달렸거든. 이거. 화나지? 오, 아이언맨! 괜찮죠? 사람들이 다 쳐다봐. 눈부실까봐. 끄고요. 이거 좀 벗어야 되겠다. 냄비 받침 시청 중입니다. 구피님, 구피 옷 입으셔야죠. 그건 아직 안 샀어요. 그냥, 이거 4,900원짜리라 그냥 한번 사본 거예요. 제가 오늘 장난감을 많이 갖고 왔는데, 새로운 장난감을 소개를 하고 싶지만, 그냥, 차 샀다고, 이거 차 자랑. 나도 차가 두 대라고. 자전거 한 4대고. 이거 뭔 줄 알아?
람보르기니 레벤톤이란 말이야. 응? 이런 걸 사라고 이런 걸. 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기 구피 방송은 본격 상업 방송이거든요. 그 저기 그 뭐냐 그든 홍보도 많이 하고 뭐든 많이 하는데 이 양우님 윤교찬님이 시청 중이십니다. 유지로 오츠카님도 시청 중이시네. 어 일본 분이 두 분이나 계셔. 예. 이게 이제 그 제 그 그 캐릭터예요. 캐릭터 밑에 보면은 여기 그 QR 코드 있잖아. 이 QR 코드를 그냥 어 스캔을 한번 딱 해보라고. 아이 스캔을 딱 하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카카오톡 구피닷컴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구피닷컴을 치세요. 그러면은 저기 나랑 친구가 된다고 구피닷컴이랑 친구 추가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맨 위에 왜 돋보기 있지? 응. 돋보기에다가 구피닷컴이라고 치란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저기 플러스 그걸 딱 눌러. 예? 그럼 플러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얘 QR 코드를 스캔을 받으라고. 아, 참. 야 근데 워낙 사람들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김소연님 김용태님이 시청 중이시고요. 강제소환 이건 뭐야. 다 이게 제가 왜 구피닷컴 여기 저기 친구 추가를 하라고 그러냐면 말이죠. 예?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응? 구피닷컴을 친구 추가를 하면은 내가 그 이렇게 차도 한 대씩 주고 어? 돼지도 한 마리씩 주고 어? 이런 뭐야 이거 이렇게 그 비눗방울 놀이 이것도 하나씩 주고 뭐 그냥 준다는 건 아니다. 그 뭐 추첨을 통해서 주거나 이벤트를 통해서 주고 그리고 이런 거 저기 그 접사 렌즈도 이렇게 주고 그럴 거라고 내가. 아유 진짜. 이거는 내가 써야 되니까 안 돼. 이건 내 그 운동할 때 내가 그 샤오미 밴드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추첨을 통해서. 그냥 가끔 팔기도 해. 어 눈 부시겠다. 돼지 갖고 싶어요. 멈춰서 제대로 시청이. 오예 친구 신청해야지. 전대용님이 시청 중입니다. 여문초등학교장님은 거기 저기 집이 너무 시골이라서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나오는데 그럼 나도 잘 나오는데? 어 나 근데 배에 왜 이렇게 나왔니? 아 나 진짜 어 그 집이 이렇게 더워. 땀나. 아유 대웅님 하이. 대웅대학 박세진님이 시청 중입니다. 어 이거 인기 많네. 그러면은 제가 저기 다른 장난감을 지금 제 창고에서 지금 꺼내 올 테니까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전용 창고가 있어요. 그냥 제 방인데 방이 그 장난감으로 가득 차서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요새는 더워서 옥상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잠깐 그러면 제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그 창고에 다녀오겠습니다.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냥은 창고 웨어.
뭐 무슨 영화 제목 보면은 마고리엄의 뭐 장난감 백화점인가 뭐 그런 디파트먼트 스토어도 있는데 저는 디파트먼트 스토어까지는 아니고 그냥 웨어하우스 장난감 창고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야외 가족사 협찬요? 이게 뭐야? 오지인님이 시청 중입니다. 반응이 없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 잠깐 지나갔다 올게요. 뭐야 이게? 야외 가족 사진 촬영이요? 이게 뭐지? 경수, 너 선글라스 올던 거냐? 김주석, 야외 가족 사진 촬영이요는 뭐야? 주석이 왔냐? 그리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여튼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내가 왔다고 내가 다시 집중하라고 언제 매일매일 오는 방송이 아니야. 거의 5월 5일 날인가 방송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했어. 또 어머님도 많이 편찮으셨단 말이야. 내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친구 추가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카카오톡에서 구피닷컴이라고 치고서 친구 추가를 하라고요. 한글로 치면 돼. 아니면 얘를 스캔을 받으라고. 아유. 안혜라님이 시청 중이시고요. 김주성님이 땡깡을 부리고 있네요. 옷 뒤에 다스베이더 피규어, 다스베이더 주세요. 꺼져. 아유, 불을 끄고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좀 노란색으로 컨셉을 맞췄어요. 요새 또 미니언즈 스포베드 3가 인기잖아요. 뭐, 전에도 보신 분들은 있지만, 이게 새 거라고. 여기 딱 해갖고, 이 불을 딱 켜. 여기 발광을 한다고 얘기야. 재밌지, 재밌지. 보이지? 야, 이게 하나, 한 마리 있고, 이게 한 마리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변한다고. 내가 이걸 팔 거야, 내가 이거를. 그냥 나눌 수는 없잖아, 나도.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거. 이게 뭐야? 얘 이름 뭔줄 알아? 얘 피카츄. 오늘 땀 너무 많이 난다. 피카츄. 나라 피카츄. 이런 게 있다고. 야, 애들이 좋아하겠지. 어?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안녕, 친구들.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피카츄와 얘는 뭐지? 미니언즈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한번 피카츄 미니언즈 게임을 해볼까요? 피카츄 올려. 피카츄 내려. 피카츄 올리지 말고 미니언즈 내려. 오, 쉽게 쉽게 보였다. 야,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 갖고 놀고 뭐 스톰 트루퍼라도 주세요. 즉 그러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애들은. 아, 참. 노안이어서 잘안 보여. 어린이 여러분은 아무도 안 보고 있나? 그냥 보시지 말고요. 좋아요를 눌러가면서 보라고. 나는 뭐 흙퍼서 장사하는, 아니, 장사,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 누르는데 뭐, 어렸을 때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구피 방송을 볼 때는 좋아요를 누르고 봐라 뭐 이런 거. 안 누르면 내가 누른다. 아이씨. 형 주천님이 시청 중이고 최종길님이 시청 중입니다. 어, 최종길님은 타임라인에서 보면 어디 컬링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데 요즘에 여름에 너무 시원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어디 컬링 좀 배우러 가게 좀 어디 초대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레오컨님이 시청 중이시고요. 미키 셔츠 주세요. 뭘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씨.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는 본격 상업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친구 추가를 하면은 거기서 내가 추첨을 해서 줄게, 진짜로. 내가 뭘 줄지는 내가 정할 테니까 일단 카카오톡에서 구피닷컴을 친구 추가를 하라고. 최성규님이 시청 중이시고 김세현님이 시청 중이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신상으로 갖고 온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 얘들 있잖아. 응? 얘들 이름 다 알아? 아, 어우 떨어졌다 씨. 이거가 아 이제 구피 방송은 상업 방송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 아유. 주석이는 내가 다스베이더 하나 줘야 되겠다. 아유, 또 뭐라 그래. 오, 많이 없어졌는데? 어이씨. 제이슨 킴님이 그 오셨고요. 아, 요거는 뭐냐면요. 보이시죠?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돼갖고. 야, 라이브에 왜 세 명밖에 안 보고 있어? 보고도 딱, 딴 데, 저기, 냄비 받침인가 보러 간 거 아니야? 요게 뭐냐면은, 얘들은 그, 저기, 알잖아. 그거 왜, 뭐야, 이거. 되게 유명한,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정화님이, 정화리님이 시청 중입니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얘가 이상해 씨 아니야? 이상해 씨? 이상해 씨라고. 이상해 씨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꼬부기. 꼬부기 무슨 소리 나는지 궁금하지. 꼬부기라고요. 꼬부기. 열쇠고리도 되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얘는 다스베이더. 네? 다스베이더라고. 이건 주석이도 하나 줄게. 아, 하도 뭐 달래고 뭐 찌묘라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죠? 분홍돼지 프로젝트라고 검색창에서 한번 또 쳐보세요. 구피닷컴이나. 요거는 저기 제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분홍돼지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시면 돼지 한 마리랑 열쇠고리를 하나씩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만나면. 이렇게 해서 한 세트야. 알았지? 이걸 달라고 그러라고. 나 만나면. 최병재님 뭐하는 짓인지. 크. 애니카리님이 시청 중이십니다. 했어 했어. 그 얘는 뭔지 아시죠? 얘. 예? 얘 잠만 보라고 이게 갑자기 얘네 이름이 아 포켓몬 중에서 가장 아이들의 인기가 좋은 저 잠만 보라는 거예요. 잠만 보는 무슨 소리를 낼까요? 예. 졸려워. 그러지 않 졸려워. 그러지 않을까? 아, 얘는 소리를 안 내는구나. 아니 근데 어디 누르는 거니? 야, 잠만 보고 무슨 소리 내는 딱 보자고. 야, 씨, 잠만 보고 피카츄 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좀. 환장하겠다, 진짜. 아따, 진짜. 무슨 방송인가요? 네, 구피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방송입니다.
애니카 리님이 되게 신기하신가 봐요. 김현주님이 시청 중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좋아요 막 눌러주면서 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내가 알기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파일인 것 같아. 파일이. 얘, 얘 꼬리에서 나오는 게 얘 파일이 맞죠? 포켓몬스터. 파일이는 어떤 소리가 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나 땀 났어. 얘는 어디를 눌러야 되냐? 머리를 누르면 돼. 알로뷰밖에 안 하네. 알로뷰 아니면 피카피네. 뭐 별거 없네. 에이. 더워. 다스베이더랑 장난감 친구 하고 싶어요. 아이, 얘는 그냥. 그래도 다스베이더 한 마리 줄게. 여기, 이거 빼놨어. 이거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왜 소리가 안 나지? 어, 얘는 좀 과묵한데? 여기 있다, 여기. 다스베이더는 I'm your father. 이 소리 안 내나? 내가 네 애비다. 어떻게 소리 나나 볼까요? 아, 이 소리가 나네요. 치킨은 맥주죠. 김소연 먼저 갑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구피남친과 장난감 친구들 정재규님이 시청 중이고요. 김선님이 들어오셨어요. 반가 반가. 중간에 또 광고 한번 시켜야죠. 네, 구피 방송은 그 구피 캐스트는 본격 그 상업 방송을 지향합니다. 네. 상업 위성이라도 띄울 기세. 네. 방송을 하려고 위성을 띄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저 구피 캐릭터고요. 요게 그 구피 그 QR 코드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도 팔고 돼지정통도 팔고 뭐 하여튼 다 팔아. 이쑤시개부터 저기 뭐냐 항공모함, 위성 발사체, 뭐 러시아 폐핵 잠수함 뭐 부품 뭐 설계도 이런 거에 다 파니까요. 모든 그 물건 매매 및 거래는 카카오톡에서 구피닷컴을 추가하시고서 하시는 걸로. 그냥 한글로 구피닷컴이라고 치면 된다고요. 그리고 친구 추가 누르면 돼. 플러스를 딱 누르면 그럼 내가 나와. 그럼 1등에게는 1등 경품은 응? 람보르기니야. 차를 안 대주면 우리는 무료. 아, 이건 내가 타야 되는데. 아이씨. 이건 안 되겠고. 그냥 1등 이거 타, 알았지? 재미나게 노시는군요. 전 이만 자러 갑니다. 본격 음주 방송.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애니카리님 나중에 또 만나요. 네. 네. 오늘의 방송은 되게 오래간만에 해서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나름 기특해요. 연선님이 신청 중이시고 김선홍님이 시청 중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인사나 하고 마치는 걸로.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피 삼촌과 장난감 친구들. 띵. 하여튼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방송을 오래 못하겠어요. 난 뒤에 일부러 이거 창문을 스튜디오 삼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탭으로도 보고 아이폰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한번 방송을 하는 걸로. 그럼 구피 방송 화이팅!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구피 방송은 매주 오늘 무슨 요일이냐? 구피 방송은 게릴라 방송. 구피 방송은 구피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 검색창에 구피 삼촌과 장난감 친구들을 치시든지 아니면 구피닷컴을 쳐보세요. 안녕. 끝이야, 끝. 끝. 재밌게 잘 놀았다. 이제 끌어가야지. 아우 씨.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어떻게 꺼야 돼? 아이. 어머! 어머!